때 왔었지. 형 이거 봐요. 블랙핑크 미사 알아요? 오. 어 블랙 미사. 미사도 왔다. 형 밑에. 뭐야 진짜. 다음. 어. 존스타.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난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데 고양서 대표님은 나 옛날 2002년 감정사로 일할 때 그때 만났던 형이야. 지금 한 20년째 이 형과의 우정, 비즈니스 하고 있지. 우리 집사람은 이 된장찌개 진짜 좋아.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진짜 진동이다. 이것만 해도 밥 한 공기 먹어. 좋다. 어우 계란찜이 합방이 올라왔어. 네. 계란은 여기는 아끼지 않고 넣기 때문에 맛있어요. 올 연말 가기 전에 진짜 오랜만에 한 잔 먹네. 너 형님은 뭐 예전에 감정사로 있다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또 유색보석도 파시고 지금은 이제 보다라는 중고 명품 시계, 주얼리, 가방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 나 진짜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이야. 오래되고. 세 번째 거는 너무 아 세 번째 거는 갖고 놓고 아이고 뭐야 뭐지. 어 형님이 처음 봤으니까. 조피디님 하시. 조피디라고. 아니 오늘 조피디님이 가이드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딴 데 갈까봐 걱정돼요. 네. 사실. 너무 잘 챙겨줘야지.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도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참고로 이게 직업군이 아니에요. 아. 자기 개인 사업체를 움직이고 있어요. 나 진짜 고마워요. 근데 여기 되게 오래된 식당이에요. 제가 20대 때 왔었거든요. 누구랑 왔어요? 누구랑 왔어요? 이런 질문. 동생들하고 왔어요. 같은 피가 있어요, 동생이 아니고. 근데 아까 보니까 서로 다 사인 있더라? 저 사인 있지. 대표님이랑 친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니사 밑에 그냥 재미로 이제 했는데 그 이후로 장사 잘 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제일 유명한 네, 니사 밑에. 네. 니사 밑에. 그렇다고 니사 위로 올릴 수는 없어서 밑으로 올려. 호갈비살 좋아해요. 형님 보세요. 냄새 맡아 보세요. 비염이 있지만 냄새 맡아 보세요. 냄새 되게 좋다. 네. 아 솥밥과 된장은 네. 환상궁합. 재밌잖아요. 또 새로운 경험이에요. 이러면서 적응하는 거 아니겠어? 네. 골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할 게 없잖아. 저희가 얘도 겨울이니까 못 치고 내년에 좀 연습해가지고 나온다고 한번 나가자고. 실력은 거의 비슷해. 거의 스쿼트 하면 될걸? 그럼 싱글이세요? 아니 뭐 네. 요즘 싱글이 세 자리 쓰라고 하면 뭐 싱글이 아, 뭐 세 자리 쓰죠. 아니 안 바꾸시면 네. 아 왜 미안. 위에 여기 연예인 사이즈가 되게 많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여기 계산대 밑에부터 네, 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 김희선 씨가 단골이셨다가 오셔가지고 이모님도 팁도 많이 챙겨주시고 진짜 잘해주신대. 그래서 인성이 좋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GD라고 하니까 골드가 생겨. 보통 동남아 그런 쪽 이제 유색보석이 좀 많이 나오나 봐요. 제가 있던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광산이 끝난 데고 있고 그 땅을 다 파는 거예요. 네. 동남아에서는 이제 태국, 미얀마. 미얀마 이제 예전에 버마라고 했죠. 버마라고 했죠. 버마. 아 맞아. 버마. 버뮤다 삼각지대 뭐 이런. 그렇지. 버뮤다 삼각지대 뭐 이런. 그렇지. 버뮤다 삼각지대는 버뮤다 삼각지대는 저기 저기 저 브라질 태평양 쪽으로 가야 되고 네. 역사를 모르는 미래는 없다는. 제가 미래가 없으면 손수 다치고. 아 제가 듣기로는 월급이 되게 박했다고 들었는데. 박가 교통비 정도? 교통비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2002년에 우리가 7,80 받았다. 그게 확실해. 박한 정도가 아니에요. 퇴직금 이런 것도 없었지. 그 당시 내 친구들은 대기업을 다니면 보통 거의 200 정도, 180에서 200, 150 정도 받았어요. 저는 그 지역권에서 잘 얘기 안 했었어요. 그치, 월급은 월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랬지.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정상에 쓰셨나요?
정상을 향해 이제 가고 있죠. 아, 가고 있죠. 네, 가고 있죠. 옛날에 직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때도 이상민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안 들었죠. 그 당시에는 이상민이 아니었어. 그 당시에는 그냥 아, 그때... 종로의 샘별이었지. 네. 아, 종로의 샘별이 엄청 많았어. 뭐 재치 많았어. 깜짝 놀랐어. 왜 많았죠? 인물 좋고 인물이 재치 있고 도증이 안 들었어. 입담도 좋았고 집안이 돈이 그 당시에는 집에 잔도 있고 막 건물 집이었잖아. 집에 조자였어. 가난에 살아본 적이 없어. 왜냐면 내가 그래서 요즘 가난에서 요즘 가난에서 좋아했던 분이 술을 좋아해. 술을 좋아해. 그 납품 업체들이 직원들이 여자 직원들이 그거를 예 보겠다고. 아 진짜로? 잠깐. 댓글에 많이 제일 많이 달리는 1위가 이제 이상민. 그다음에 2위가 이제 탁재훈. 아니 그런 이미지가. 그다음에 3위가 양세찬. 아주 가끔 다른 게 이제 조진웅. 아 조진웅 처음이자 마지막인 아, 댓글이 하나 있어. 조용필. 조용필. 그 아이폰 처음 만난 기억이 있어. 뭐 이제 악세사리 회사 들어왔을 때. 어 이상민 닮았어요. 그래서 아 저는 아빠 닮았는데요. 10년 전에 되게 재밌었대요. 근데 직원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와이프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진실되게. 진실되게. 아니 갑자기 또 술을. 아 이거 술을 먹어야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보네. 이 형은 우리 와이프 너 옛날에 와 여자친구가 더 나아 그래서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삐졌어. 인철이가 더 어려워. 그래서 진짜. 형 만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만나는 거야. 송윤아 같은 송윤아? 그리고 나는 옷 잘 입는 여자 되게 좋아. 세련된 여자, 센스 있는 여자 그런 스타일이었어. 그때 이제 되게 좋아했었지. 근데 내가 한 3개월 이제 몇 달 만나다 보니까 원래 일찍 결혼 절대 안 한다고 했어. 친가 친척 다 모셔놓고 약속했으면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사랑해야지 사는 거지. 어? 정략 결혼이야. 아, 자기는 사랑해? 난 사랑하는데. 계속 사랑해? 계속 사랑해. 나도. 얘 사랑해. 아, 똑같아. 어, 이 친구 안 속네. 난 더 사랑하는. 여자들은 남자가 맨날 밖에 나가서 술 먹는 거 라고 생각하는데 손수타의 불만은? 나의 불만은 우리 집사람이 돈 쓰라고 하는데 안 쓰는 거 이게 싫어. 막 써라! 이 돈 갖고 있으면 뭐하냐. 여기서 돈 뜯기나 저기서 뜯기나 써라! 하고 싶은데 아니 어? 딸이 아빠한테 갖는 불만은? 코 보고 늦게 들어. 나는 우리 엄마보다 더 불편한 사람. 우리 엄마는 잔소리해도 아들이가 잔소리 안 하거든. 우리 와이프도 그게 잔소리 안 하거든. 딸이 잔소리. 왜냐면 학교를 8시 10분에 가. 내가 잠깐 잘 수가 있잖아. 8시에. 그럼 걔는 날 깨워. 보기가 싫다. 자기 죽을게. 자기 등교하는데 아빠가 자고 있는 모습을 너무 멋있어. 아빠가 딸한테 불만인 건? 우리 딸이 빨리 잤으면 좋겠는데 얘는 새벽 2시 시에 너가 그 시간에 들어오니까 그렇잖아. 형 때문에. 형이 나를 보고 싶어. 2시까지 못 기다리는데. 형이랑 있었잖아. 뽑았다. 오늘 저희 그림 뽑았어. 아, 네. 여자분.